여기서 네. 씻어 갈까요? 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. 단 거 이렇게 이대로? 네. 그쵸? 자, 어이구, 좋아. 자동이야. 아, 잘하네. 이야, 자동이야. 어우, 손 시려. 아직 차요, 물이. 어우, 손 시려. 산골짜기 냇물은 보물 시샘하듯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. 평상시가 어떻게 하세요, 힘들어서? 나 이거 19살에 시집 와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. 19살 때 시집 오셨어요? 네. 그래가지고 가진 고생 다 했지 뭐. 아이고, 아주. 그거 이제 그렇게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13 식구가 살았어요. 13 식구요? 예. 거의 뭐 축구팀 한 팀이네요. 그럼 뭐 무슨... 하루 빨리 두 번 갔다 오면 작게 가는 거예요. 아, 무슨 아침 말... 먹고 갔다 오면 애들이 또 즐거워 놓으니까 또 점심 먹고 또 가야 되고. 이런 찬물에 와서. 찬물에다가. 그럼 한겨울에 여기 다 얼어 있을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깨고 있어요? 해야지. 얼음을 깨고? 그러면. 50년 넘게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살아온 세월. 돌아보면 참 굴곡지고 굽이진 인생이었습니다. 들고 가세요. 네. 네. 아이, 차차차. 그 굽이진 인생 비탈길을 힘겹게 오르다 보니 이제 지팡이는 향숙 씨의 분신이 되었습니다. 저 좀 잡아드릴게. 어이구. 하체가 굉장히 이렇게 얇아 보이시는데 옛날에도 그러셨어요? 옛날에 내가 씨름 선수도 나갔어요. 예? 면 대표로 가고. 면 대표로? 그렇게 접어보지 않았어요. 우와. 와, 하체가 얼마나 좋았는데요. 그러니까 씨름 선수는 다 하체잖아요. 지금 해볼까요? 내가. 아니. 왜 그래 무섭게.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, 진짜. 건강했던 젊은 날은 속절 없이 사라지고 남은 건 굽어버린 허리와 극심한 통증뿐입니다. 어디 가세요? 여기 이래로. 아, 대회 가시는 게 아니라? 예. 우리 저..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 이차원입니다. 아, 예. 아이고, 뭐 하고 계세요? 아, 이 호박 모종 하려고. 아, 호박 모종이요? 네, 네, 네. 1년 중 가장 바쁠 시기. 가족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일이기에 남편과 아들은 호박 파종에 온종일 매달리고 있답니다. 아유, 참. 어머니, 해지 마셔. 허리 아픈데 이렇게 하면 안 돼. 조금해. 예? 그 해지 말라고 해도 맨날 이렇게 와서 하신다고. 이게 문제예요, 이게. 습관적으로. 예. 그렇죠. 됐어요. 이제 하나 하셨으니까 그만하셔. 더 아파. 이래다가 더 많이 아프시면 안 되니까. 조금만 할게. 시골 분들은 이게 안 돼요. 그렇죠. 예. 나도 모르게 흙 만지시는 게 그냥 생활이신 거죠. 일어나셔, 일어나셔. 일어나셔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아들하고 할 테니까 예. 일어나셔. 알았어, 알았어. 그래요. 든든한 두 분 있는데 일어나셔. 이렇게 아프신 분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. 아드님 말이 맞아요. 아이고, 참. 그냥 지켜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들 도와주는 거니까. 예. 이제 그럼 내 먹을 거나 좀 해놓고 있을게. 그래요, 쇼. 올라가셔서. 아, 예, 예. 예, 예. 아유, 참. 늘 말리죠. 늘 말리고, 어떨 때는 뭐 싸우기도 하고, 언성도 높이고, 아프다고 그러실 때 그런 모습 지켜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죠. 제일 많이 아픈 게. 표현은 서툴러도 향숙 씨를 걱정하는 마음은 가족 모두 똑같습니다. 우리 집 다 왔어요.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. 아, 여기에요? 네. 우와! 연고도 없는 시골 마을에 빈손으로 들어와 하나 둘 읽어낸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.